한편 우왕은 또 다른 근심으로 가득하였다. 우리 수군이 대승을 거두었지만 문제는 남은 잔당들이 고려 곳곳에 퍼져 노략질을 일삼고 있어. 갈 때까지 간 놈들이야 독을 잔뜩 품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듯 설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채영이 말했다.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이 가서 왜구의 남은 잔당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나이다. 우왕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 같은 장수가 하나만 더 있어도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오. 장국께서 개경을 비우시다가 그 사이 외적들이 이곳 도성으로 쳐들어온다면 그때 또 어찌하겠소? 그랬다. 외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를 뽑으라면 첫째도 둘째도 당연히 채영이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지라 모든 전장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괜히 경상도 전라도로 갔다가 외적들이 곧바로 도성을 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우왕은 그것을 걱정하였고 채영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 고려는 위기가 닥치면 항상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신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면 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우리 고려의 장군 말고 또 다른 영웅이 있었단 말이오? 예, 있습니다. 그 자라면 능히 왜구들을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요? 이성계 장군입니다. 이성계라면 우왕도 잘 알고 있었다. 동북면 화령 출생으로 귀신같은 활솜씨를 자랑하는 불패의 명장이었다. 그 장수라면 믿을 수 있지요. 당장 이성계를 보내 왜구를 막도록 하세요. 공지에 몰린 지는 고양이도 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성계라 하더라도 병사가 적다면 공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을 주어 이성계로 하여금 주의케 하시옵소서. 마땅히 그래야겠지요. 이성계에 대한 최영의 믿음은 확고하였다.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조정의 중론도 이성계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성계는 안됩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이인임이었다. 최영이 물었다. 안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의 고조부는 몽고군이 쳐들어오자 항복하고 다루가치가 된 사람입니다. 이후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다루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성계를 뭘 믿고 그 많은 군사를 준단 말입니까? 이성계는 다루오. 그는 홍건적을 물리쳤고 왜구를 몰아낸 역전의 장수요. 외적을 치는데 그만한 장수가 또 어디 있단 말이오. 무력이 대단한 장수인 것은 인정하나 그의 중심은 인정할 수 없소이다. 그의 고조부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수가 틀리면 다른 배로 갈아탈 위인이란 말이오. 그 꼴을 이 재영이 두고만 보겠소. 만약 그랬다가는 내가 나서 이성계의 목을 벨 것이오.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그 말에 자존심 강한 재영의 분기가 폭발하였다. 환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꾸짖는데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인임도 그 정도의 쫄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데 우왕이 두 사람을 말려서야 간신히 진정되었다. 분기를 가라앉힌 최영이 다시 청하였다. 전하, 이성계만한 장수가 없습니다. 그의 중심은 신이 보장할 것이니 의심하지 마시고 속히 보내시옵소서. 결국 우왕은 이성계를 삼도 순찰사로 임명하여 왜구를 소탕하는 지휘를 맡겼다. 대병의 이동이었다. 함께하는 장수 중에는 이지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은 각별한 사이였다. 성님의 보시우다. 흰 무지개가 떴는데 마치 해를 뚫는 듯한 모양이우다. 싸움에 이길 좋은 징조로구나. 이번에야말로 왜구들을 모두 박멸할 것이다. 전군 나를 따르라. 마치 무지개라는 좋은 기운이 보이고 불패의 장수 이성계가 이끄니 군사의 사기도 더없이 높았다. 이성계는 서둘러야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백성들이 외놈들에게 도륙당하고 있을 것이다. 밤을 낮삼아 달려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야 한다. 고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이성계와 함께 남쪽으로 달려갔다. 한편 진포해전에서 살아남은 왜구는 급한대로 근처 해안가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이제 본진도 잃고 퇴로도 잃었다. 희망 잃은 왜구는 악마가 되었다. 백성들에게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미친 듯이 살육하였는데 그 시체가 상가강을 덮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미 상륙해 있던 왜구들과 힘을 합치니 다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왜구의 대장은 아기발도였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적장 하나가 있어 나이가 겨우 16인데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며 사납고 날렘이 비길 데가 없었다. 흰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달려 부딪히니 그가 가는 곳마다 피미하여 갑이 맞서는 이가 없었다. 우리 군이 그를 아기발도라 일컬으며 다투어 그를 피하였다.
여기서 아기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우리말에 영웅을 뜻하는 몽고로 바투르가 합쳐졌다 한다. 그는 섬에 있을 때 애초에 고려로 출정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무예가 워낙 출중하고 지략이 밝아 외국의 우두머리들은 그를 꼭 영입하고 싶었다. 함께 몰려와 무릎 꿇어 말하기를, 제발 이번에 저희들과 함께 출정해 주시옵소서. 장군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고려로 갈 생각이 없으니 그대들은 물러나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고려로 가는 것이고 가지 못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병사들도 모두 우리 백성들인데 어찌 장군께서는 이들을 버리려 하십니까? 그 간곡한 청에 아기발도는 결국 출전을 허락하였다. 여기에 그가 애초에 출정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외국의 우두머리들이 꿇어 출정을 간청했다는 점에서 아기발도는 원래 외국가 아닌 일본 호족 출신의 고위급 장수로 추측된다. 하여 외국가 일으키는 전쟁에는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끈질긴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기록을 보면 그는 대단한 무예 실력에 기습, 매복, 기만술까지 쓰는 병법을 아는 장수였다. 그런 자가 왜구를 이끌게 되었으니 그들은 단순한 도적대의 수준이 아니었다. 세력이 커진 왜구는 경상북도로 이동하였다. 가는 길에는 역시 백성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마을은 불태웠다. 이렇게 중모, 화령, 공성, 청리 등을 거치면서 어느덧 경상도 상주에 이르렀다. 당시의 상주는 3개의 주현과 53개의 속현이 포함된 경상도 중심지였다. 마찬가지로 왜구들은 그곳에 도착해서도 잔혹한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다. 방어를 해야 하는 지방의 관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특히 흰말 타고 긴창 휘두르는 아기발도의 무력은 마치 조자룡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에게 덤볐다가는 여지없이 목이 달아나니 장수나 병사들이 하나같이 두려워했다. 그 당시 고려의 지방군들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니면 왜구가 너무 강했거나. 세무선이 화약을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왜구와 백병전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여하튼 칼싸움 하나는 무지하게 잘했던 모양이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자 백엄이라는 인물이 용감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었는지 이 무지막지한 왜구들을 말로 타이르겠다며 적진으로 갔다. 우리 고려에는 9명의 명장들이 있다. 지방을 지키는 관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시지. 이제 그 명장들이 각각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한다. 감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허나 우리도 너희를 죽인다고 무엇이 이롭겠느냐? 그들이 오기 전에 대화로 해결해보자. 누가 알겠는가? 너희들도 살 길이 생길런지. 어깨는 그 고려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더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끌려가는 중에도 백엄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소리 높여 왜구들을 꾸짖었다. 아니, 아무리 못 배워먹은 왜구라지만 너희들은 살 길을 열어주려는 사신을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가. 살길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정말로 우리 살려주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진포에서 우리를 공격한 것이냐? 와, 개어이없네. 너희가 먼저 쳐들어와 놓고 왜 공격했냐니. 그게 말이가 방구가. 가만히 들어보니 백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특히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임에도 오히려 자신을 꾸짖는 그의 배포가 대단하다 여겨졌다. 비록 적의 사신이지만 용기가 대단하구나. 죽이기엔 아까운 인물이니 풀어주어라.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술을 내어주며 자신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우리의 본진이었던 500척 수군도 무너졌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살려줄 마음이 있다는 개소리는 믿지 않는다. 그냥 술이나 한잔 처 마시고 돌아가거라. 갈 때까지 가본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기 위해선 도성을 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서 너희 왕에게 전하여라. 곧 우리가 갈 것이니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백엄은 간신히 살아남아 고려 진영으로 돌아갔다. 전라도 원수 지용기가 물었다. 왜구란 것들 만나보니 어떻더냐? 와, 정말로 말이 안 통한 놈들입니다. 입도 열나 거칠고. 그래, 무슨 말을 하더냐? 도성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지 않느냐? 어서 사람을 보내 전하께 이 일을 알려야겠구나. 마십시오. 저기 김한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북쪽으로 돌리고 남쪽의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9명 장군들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아기발도로 불리는 그 장수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놈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지방 관군들의 힘으로는 어찌하지를 못하니 왜구는 미친 듯이 날뛰며 고려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그리고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고로사는 그들의 만행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외적이 2, 3세 된 여아를 잡아서 머리를 깎고 배를 갈라 깨끗이 씻은 다음 쌀과 술을 같이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좌우로 벌려 풍악을 울리며 큰 절을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쌀을 나누어 먹고 술 석 잔을 마신 다음 아이를 불태웠는데 장자루가 갑자기 부러졌다.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머무르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하니 꽃군사를 이끌고 손주로 달려가 드디어 손주를 불태웠으며 또한 경상부를 침략하였다. 그렇게 약탈 방화를 일삼던 왜구들은 사근 내역에 주둔하였다. 하지만 고려도 반격의 때가 오고 있었다. 9명의 원수가 결집하여 1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마침내 원수 백음령, 김용희, 지용기, 오원, 정지, 박수경, 배연, 도흥, 하을지가 사근 내역에서 주둔한 왜구에게 총공격을 가했다. 놈들은 이제 도간에 던지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쓸어버려라.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역시 무서웠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초인적인 힘을 주었는지 왜구들은 엄청난 기세로 고려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고려군도 워낙 당대의 명장들이 이끌었고 병사도 정예병들이었다. 접전 끝에 왜군이 밀려나기 시작하자 아기발도가 나섰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이다. 내가 앞장서 적의 포위망을 뚫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아기발도의 활약은 대단하였다. 백마 타고 긴창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는데 그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군사들이 갈대처럼 쓰러졌다. 대장이 그 정도 활약을 펼치니 왜구들은 다시 기가 살았다. 큰 함성을 내지르며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아무리 고려 정예병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아기발도의 활약으로 왜구는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 전투에서 고려의 9 원수 중 박수경과 배언이 전사였고 500여 명의 군사들이 희생되었다. 모압지졸들도 아니 당대의 명장들이 참여한 공격이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당한 것이다. 자신감을 얻은 왜구들은 옥주에서 함량까지 지나며 또 마구 학살하고 약탈하였다. 왜적이 마침내 함량을 도륙하고 또한 남원 산성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면서 운봉현을 불태운 후 인월역에 주둔하여 떠벌리기를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인 후 북쪽으로 진격할 것이다 라고 하니 온 나라가 크게 떨었다. 이제 이 미친 왜구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 지라니 이 무슨 일인가? 어찌 우리 백성들이 이토록 참담한 꼴을 당했단 말인가? 성님에 나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 갓난 새끼들의 살가죽을 벗겨놓아야 되겠습니다.